이낙연 국무총리가 고용 산업 위기 지역인 군산을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 이 총리는 군산형 일자리 같은 새로운 경제 정책이 힘을 받도록 지원하고 전북의 현안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. 유진휘 기자입니다.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경제 위기에 놓인 군산을 찾은 이낙연 총리. 이 총리는 최근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산업 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군산의 새로운 경제적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과 함께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고용위기 지역 지정 연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했습니다. 지원이 좀 더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모든 생산활동이 활성화가 될 때까지 좀 더 협업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주시도록. 전라북도도 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건의했습니다. 앞으로 전북 군산형 상생 일자리 모형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총리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경제인과의 대화에서도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답을 충분히 드렸습니다. 이 총리는 예비 청년 창업자들도 잇따라 만나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KBS 뉴스 유진입니다.